유럽의 신대륙 개척이 한창이던 시절 많은 유럽인들이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새로운 꿈을 쫓아 신대륙으로 향합니다. 그 중에는 잉글랜드 사람도 있었고 스페인 사람도 있었고 네덜란드 사람도 있었고 스코틀랜드 사람도 있었죠. 이 스코틀랜드인들은 주로 미국 남부에 터를 잡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선 많은 일손이 필요했고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 그 자리를 메꿨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다른 두 인종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치킨을 기름에 튀겨 먹는 문화였죠. 스페인과 지중해를 중심으로 시작된 닭튀김 문화는 위로는 영국, 아래로는 서아프리카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때문에 서로 다른 인종이 다른 대륙에서 만나 같은 식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흑인 노예들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육류가 닭밖에 없었다는 것도 프라이드 치킨 문화가 널리 퍼진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농장 주인들은 살이 많은 부위만 발라내어 굽거나 튀겨 먹었고 흑인들은 그들이 먹고 버린 뼈가 많은 부위, 즉 닭발, 목, 날개 등을 기름에 바싹 튀겨서 뼈까지 씹어 먹을 수 있게 조리해서 먹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부터 치킨을 기름 속에 푹 담궈서 튀기는 딥프라잉 방식의 프라이드 치킨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이야 한국에서 친은인 대접을 받는 치킨이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미국에선 남부 흑인 노예들이나 먹는 음식으로 인식돼 천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죠. 커널 샌더스는 어릴 때 양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후 온갖 일을 전전하다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되었고 거기서 그는 압력솥에 닭을 넣고 튀기는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952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즉 KFC를 열었죠. 이를 시발점으로 미국 전역으로 프라이드 치킨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국 전쟁 후 한반도에 미군들이 주둔하게 되면서 프라이드 치킨도 그들과 함께 상륙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했던 전쟁 직후엔 기름이 없어서 닭을 튀기지 못하고 전기로 구워먹는 전기구이 통닭이 인기를 끌었죠. 오랜 전통에서 찬란한 문화의 꽃이 피어나듯이 좋은 제품은 하루아침에... 1971년 드디어 국내에서도 식용유를 양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자 전기구이 통닭의 인기가 프라이드 치킨으로 서서히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후반이 되면서 한국 치킨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양념치킨의 탄생이었죠. 대구의 치킨집 사장이었던 윤종계 씨는 식으면 냄새가 나고 딱딱해져서 손님들이 치킨을 남기고 가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양념치킨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고추장과 물엿 등 한국적인 재료를 넣어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양념을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이 양념치킨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너도 나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양념치킨의 전국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대한민국 땅에서 매우 혁신적인 융합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치킨과 맥주였죠. 이 환상적인 조합이 과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통기타 문화와 함께 대표적인 대학 문화로 떠올랐던 생맥주와 때마침 유행하던 치킨이 시기 좋게 맞아떨어져서 호프집에서 치킨을 함께 팔게 된 것이 계기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90년대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둘리에서 이미 치맥이 등장하는 걸로 볼 때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이 치맥을 즐겨왔었던 것을 알 수 있겠죠? 단기간 내에 한국 사회에 빠르게 침투한 치맥 문화는 한국의 식문화를 논할 때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90년대 들어서 치킨집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그와 비례해서 각 점포마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사용해 차별화된 치킨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치킨은 무한 변신 중인데요. 양념치킨은 물론이고 간장치킨, 오븐치킨, 파닭, 와사비치킨, 과일치킨, 최근에는 치토스맛 치킨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앞으로 또 어떤 맛의 치킨이 우리를 놀라게 해줄까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치킨집은 약 4만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점포수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듯 치킨 시장이 춘추 전국시대를 맞이하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광고 시장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개그맨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광고 모델은 점차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아이돌로 바뀌었고 소위 대세라고 불리는 아이돌들은 앞다투어 치킨 광고에 출연하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치킨 광고를 찍지 못하면 아직 대세 아이돌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고액의 마케팅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치킨이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중국에서 광풍을 휩쓴 별그대의 인기 덕분에 극중 전지현이 치맥을 먹는 장면 또한 화제를 모았고, 이로 인해 한국식 치킨과 맥주를 맛보려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4,500명이 월미도에서 동시에 치맥 파티를 벌인 사건은 뉴스 전파를 타기도 했었죠.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 치킨의 본고장 미국에도 우리나라 치킨이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인당 연간 15.4kg, 즉 14마리 정도의 닭을 소비할 만큼 닭고기를 사랑하는 국가입니다. 그 닭고기의 대부분이 프라이드 치킨으로 변신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런 치킨에 대한 무한 사랑 때문에 치킨에 관련된 신조어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치킨과 맥주를 일컫는 치맥은 이미 신조어로 분류할 수 없을 만큼 일상생활에 정착을 한 단어이고요. 치킨과 하느님을 동일시하는 치느님, 치킨집과 얼마나 가까이 위치해 있느냐 하는 닭세권, 신제품을 누구보다 빨리 먹어보는 사람들인 얼리어 닥터, 치킨 맛을 감별하는 치믈리에까지 참 재밌는 단어들이 많죠. 앞으로는 또 어떤 단어들이 생겨날까요? 자, 오늘은 치킨에 대한 10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안녕!